나 6월 18일 화요일 시장 오늘은 또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한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담아내고 있는 와중에 실적 모멘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간밤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또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전거래일에 네.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그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뭐 브로드컴이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 이후에 야간 선물 자체가 9월물 자체가 0.82% 상승을 했고 현물과의 이런 이제 그 베이스 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면서 오늘의 수급 트리거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생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6,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장중에는 8,000억도 좀 넘게 들어왔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의 좀 특징적인 흐름은 보통 이렇게까지 수급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들어오게 되면 기관에서의 이제 패시브 수급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부분도 안 들어왔고 기관 쪽도 이제 매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 특정 부분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분들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의도적인 뭐 이제 차익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거래일까지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다시 한번 선물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기관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지수 상단을 뚫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정도 사주고 있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같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빅선물에서의 이런 베이시스 차로 인해서 수급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기조가 천억 이하로 만들어졌었던 과거 사례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수급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시기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의 굵직굵직한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좀 수급 기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선물에서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관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이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디에 움직일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맞아요. 경신을 하는데 왜 도대체 국내 증시에 이런 것이냐.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16년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실적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현대차였고 지금도 현대차가 잘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당분간 시장이 좋다, 뭐 지수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형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니 왜 내 건 안 가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지금 보시면 음식료, 화장품, 자동차 이런 기업들, 업종들 보시면요. 전부 다 실적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인도에 IPO 하는 거랑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내년부터 인도 공장 이제 증설해서 돌리는 거랑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을 미리 좀 눈여겨 보시고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일수록 실적에 대한 탄탄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선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IT 투톱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완성차 쪽도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방산 쪽 가장 처음으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두 번째로는 우선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양식품 올라와 있고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이 시간
기간에 한미 반도체를 팔아치웠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사지만 한미 반도체는 팝니다.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알테오제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코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YC, 마녀공장, 대주전자재료, 신성델타테크, 흥고석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반면에 기아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각각 매수하는 이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안에 속하는 기업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IPO로 만약에 예, 현대차가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 돈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네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 로템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별 상황들은 계속해서 시간별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기관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입니다. 외국인과 정반대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피엔 반도체,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PSK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스페코, 그리고 ST판, 삐아, 이녹스 첨단 소재, 다섯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들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수급적 특징주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한화시스템과 APR, 그리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SL과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의 강력한 수급적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 한 종목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어제여서 오늘 유독 좀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1%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방산 네. 업체들 중에서도 좀 가장 오늘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거래에는 LIG 넥스원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방산 쪽에서의 수급 기조를 보시면 대부분이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같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워낙 방산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 이번에 세일즈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지역적인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뭐 명확하게 우상향이 나오는 산업군인데 문제는 이 산업의 이제 시기에서의 뭔가 트리거들이 계속 나와주지 않으면 금방 좀 열기가 식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기술 개발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수급 논리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내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승세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한화시스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SL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SL 현대차와 함께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데 가격대가 지금 이미 좀 높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쭉쭉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SL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와서 52주 네,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습니다만 그쵸?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지금 저평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앞으로 인도에서 이제 내년부터 현대차가 팔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성장 자체가 뭐 얼마나 될지가 아직 측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면 실적, 그 앞으로 성장이면 성장 이런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 거래 전 거래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최근에 또 거래량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더 점프업하게 된다고 한다면 따라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뭐 화신이라든가 뭐 여러 성화이텍이라든가 서현이화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지금 실적 모멘텀 자체는 SL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실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중을 적당히 하셔가지고 신규 접근하시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의 인도시장 확장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동차 부품 중 어떤 종목 담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 SL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좀 탄탄하고 특히나 6월 시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L 추가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하청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APR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APR 오늘도 힘이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권가에서 워낙 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산업적으로나 이런 기업적으로 수급 특징주를 잡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를 쓰는 종목군들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확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금 수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향후 이제 제품들을 워낙 많이 내놓는 기업에서의 이런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주요 플랫폼이나 커머스 쪽에 좀 진출을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좀 이제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이제 보유해수 물량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텐데 이 회사가 좀 똑똑한 게 상장 이제 첫 달에 보유해수 물량을 많이 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년이 넘어가는 그 기간 전까지는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자체를 첫 달에 거의 다 털어뜨리고 나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런 성장 기조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담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PR 미용기기 안에서 뭐 APR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장 확장세가 정말 상당합니다. 말씀해주신 북미 시장 안에서도 중국 시장 안에서도 쭉쭉 그 힘을 좀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지금 3%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6월 초반부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 기관이 또 최근에 또 담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5월부터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쪽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의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25년도부터 생산 공장을 이제 늘리면서 결국에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인도 법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검사 장비 관련해서 애플향 매출이 나오면은 인도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나올 것이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교체 특히나 애플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폰 15 이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16으로 교체를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카메라 모듈이 정확한 업무를 수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봤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 후반인데 지금 매출이 3,8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저평가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러니까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전고점 돌파가 나올 경우에 추가로 상승해서 뭐 좀 한번 강하게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3만 원까지도 한번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도 신규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성장에 대한 재료가 좀 풍부해 보입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아이폰에 대한 상승 동력도 힘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뚫고 흘러가게 될지 상승세 쭉쭉 이어가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